안녕하세요.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시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. 낚시할 때 쓰는 촬영 장비죠. 어떤 것들로 촬영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여러 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촬영할 때 쓰는 거는요. 제가 지금 여기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쓰던 핸드폰이거든요. 갤럭시 S6인데 이거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. 지금 현재는 갤럭시 S9 플러스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일단 핸드폰으로는 기본 영상을 많이 찍고, 그 다음으로는 고프로 4 세션이란 액션캠인데요. 이걸로는 제가 몸에 달아서 촬영을 하거나 어디 부착해서 했을 때, 그럴 때 이제 요거를 많이 씁니다. 모양이 되게 작아서 가볍고 편하게 어디 부착해서 몸이나 이런 곳까지 다 부착해서 쓰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을 쓸 때는 방수 케이스 요걸 쓰게 되면은 수심 30m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간혹 한 번씩 쓰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핸드폰과 액션캠, 고프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 하다가 최근에 360도 카메라를 한개 구매를 했어요. 인스타 360 ONE X라는 제품인데 이게 360도로 모든 그 화면들을 다 기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4K로 기록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. 현재는 지금 카메라와 핸드폰과 액션캠, 여기 360 액션캠 이렇게 두 가지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촬영을 할때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든요.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예. 요거는 이제 음영 장치거든요. 자, 핸드폰이 있고 음영 장치가 있으면 음영 장치 요 밑에다가 이렇게 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. 낀 다음에 이 마이크가 제 앞쪽에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소리만 다 잡아내는 그런 장치예요. 그래서 다른 잡음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거를 쓰고 있고요. 자, 갑니다. 쏩니다. 우울. 요거에 대한 넘버는 보야 BYMM1이란 제품이고 제가 3만원 중반대 정도로 요거를 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게 이건데요. 이건 어떤 제품이냐면 핸드폰 카메라는 화면 그 화각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. 이게 광각으로 만들어주는 와이드 앵글, 아, 망원이죠. 망원으로 만들어주는 와이드 앵글, 그런, 보조 카메라예요. 이름은 컴팩트 서페이스 아이라는 제품이고,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것도 3만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산것 같은데요. 이 카메라 쪽에 이렇게 벌려서 이쪽에 딱 달아주면 되는데, 잠깐만 제가 다 달아볼게요. 자, 방송할 때 제가 요렇게 이제 풀셋으로 쓰는데, 요렇게 했을 경우에 화면이 이제 광각으로 나오면서 소리까지 이렇게 잡아주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나 이제 그냥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들이, 이건 고프로에서 나온 제품인데, 어디 거치할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. 보시면. 악어짓기로 이렇게 거치를 한 다음에 자유자재로 이거 모양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약간 좀 뻑뻑한데 모양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자유자재로 제가 찍고 싶은 곳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고요.
네, 그리고 이거는 셀카봉인데요.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방수가 되는 제품이거든요.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, 이게. 보시면은 더 길어졌던 것 같은데. 이상하다. 한 70cm 정도 길어지네요, 셀카봉. 현재는 요거는 이제 거의 많이 안 쓰고, 요거 악어 클립으로 된 클램프, 고프로 클램프, 요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게 클램프로 좋은 게 또 액션캠도 이런 식으로 달아서 쓰고 싶은 곳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360도 카메라 액션캠인데요. 제가 이거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요거에 대한 사용한 장면들을 이제 첨부를 할 거예요. 요것도 이제 360도 카메라 어떻게 찍히는지 첨부한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죠. 요거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. 약 1m가 좀 넘는 길이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넓은 화면들을 다 촬영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것으로 촬영된 화면이 이 셀카봉을 지워줘요, 자연스럽게. 그래서 드론샷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약간의 단점이 30분씩 밖에 촬영을 못한다는 게 약간 단점이죠. 요거 제품의 이름은 인스타 360 ONE X라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것도 몸에 이제 부착해서 가슴 스트랩으로 쓰는 제품인데, 양손이 자유로워야 될 그런 때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. 낚싯대를 양손으로 잡고 있으면 손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가슴에 달아서 이제 캐스팅하는 영상이나 잡는 영상들을 찍을 때 많이 요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하라스라는 제품인데요.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실 수도 있거든요. 핸드폰 앱으로 연결해서 그 고기를 이렇게 찍게 되면, 요거를 놔두고 이 밑에다 놔두고 이게 고기라고 했을 때 고기를 찍게 되면 사이즈를 재주는 제품이에요.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, 아직까지는 제가 제 영상이나 이런 쪽에 사용한 거를 올리지 못했거든요. 사놓기는 오래전에 사놨는데 이제 현장 가면은 좀 찍기 바쁘고 뭐 다른 거 하기 바쁘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, 요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거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조 배터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. 핸드폰이 굉장히 빨리 달거든요. 저는 샤오미 제품 2만 암페어짜리 요걸 쓰고 있고요.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나가거든요. 그래서 요런 케이스, 이 케이스에 담아서 갖가지 이런 용품들을 담아놓고, 이렇게 담아놓고 케이스까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쓰는 장비들 다 전부 다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나와서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장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. 이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